네, 지금 비행기 위에 있어요. 비행기 안 타는 것도 오래되고, 국정고도 2년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오랜만에 중국 가고 있는데, 마음을 엄청 복잡해요. 정말 설레는 것도 많지만, 뭔가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너무 오랜만에 중국 가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 더큰것 같아요. 지금은 준이 형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비행기에서 좀 쉴게요. 이따 봐요. 바이바이. 지금 호텔 도착했습니다. 아까 손 소독하고 이제 마스크 벗을 수 있다, 드디어. 생각보다 환경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14일 동안 여기서 격리해야 된것 같아요. 정화 왔어요. 정화 일단 받으러 갈게요. 네, 이제 격리할 때첫 번째 식사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좀 걱정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약간 맛이 없는 것보다 이거 살찌는 것도 걱정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고기 종류가 두개 있고, 이제 야채 두개 있고, 찌개, 밥, 만두, 그리고 이제 과일까지 다 준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거 뭐죠? 이거 아마 돼지고기고, 이거 아마 닭고기요. 오. 네스. 잠깐만. 이거는 아마 당근이랑 오이랑 계란? 계란볶음. 찌개는 무슨 찌개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약간 토마토 계란 찌개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밥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은 버는이 비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랩 아빠, 삼촌. 들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루니큐브 장인 정말 국밥 오이 아빠 신기하네요. 최한솔. 언니랑 대화 좀 해볼까? 울지 마, 아빠. 물어볼까? 어느 날, 어느 니 아까 운동하고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격리 5일차? 네, 5일차인데 나쁘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냥 운동하고 영상통화실로 수업도 받고 있고, 명호랑 오늘 아침에 명호랑 영상통화하고 나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녹화 못하지만 사실 어제 멤버 한 명씩 이제 영상통화했어요. 다잘 지내고 나서 좀 좋은 것 같고. 안 심심하냐고? 괜찮아. 약간 뭐 드라마 계속 보고, 예능 이제 중국에서 예능 해야 되니까 예능 좀 보고, 그리고 책 읽고, 아까 운동하고, 운동 한샷 하고, 뭐 게임하고, 그냥 뭐 시간 어제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있으니까 이제 몸이 아프더라고. 그치, 하루 종일 쓴거 없어.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계속 운동을 해야 될것 잘했다. 그래, 명호야,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나온다며? 그치, 여기에 좀 음식 괜찮아. 맛있는 거 많이 신경 먹고 형또 전화할게. 알았어, 형 잘 쉬어. 아이. 빠이빠이. 원우 형 전화 왔어요. 우리 원우 형도 잘 있기 바래요.